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욥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린 흔히 이 욥을 얘기할 때 이 욥을 가리켜서 고난의 사람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욥의 가정에 찾아왔던 이 불행한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저 고난의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서 주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위험한 이 시대에, 특별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욥기서는 42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성경 기록된 대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욥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딸이 3명을 두고 있던, 10자녀를 둔 대단히 다복한 자손의 복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욥의 가정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그런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깊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욥기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날마다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데 그냥 맨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제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번제물 가운데는 비둘기가 있고 양이 있고 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이나 소를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열 자녀를 둔 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를 대신해서 명수대로 날마다 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양을 드렸다면 하나님께 아무 양이나 갖다 바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초태생, 다시 말해서 1년 된 양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혹시라도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짐승은 되지 않습니다. 털이 빠지거나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또 질병이 있는 양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순양을, 1년 생된 양을 하루에 10마리씩 드린다면 한 달이면 300마리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정성껏 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또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가죽을 벗기고 살갗을 도려내고 뼈는 뼈대로 추려내고 내장은 따로 두어서 불로 태워야 됩니다. 하루 종일 아마 제사 지낸 일에만 이 욥은 몰두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일을 거의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욥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오늘 욥기서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시기를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제가 땅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단은 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 귀신은 사단이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 사단이 제가 땅에 들어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여행하러 다닙니까? 관광하고 있습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사건을 옮겨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룟유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룟유다 사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존재가 이 가룟유다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이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란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사단이란 말은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한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예수 죽여라. 이것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악한 생각이 배후에 마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게 그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들어오고 난 후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곧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지라.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난 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죽지 않는 영물입니다. 이 사단은 가룟 유다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게 하고 난 후에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단이 자기 몸속에 들어온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소개한다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대적에 들어갔던 사건을 우린 기억합니다. 사람 몸에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짐승 돼지에게 들어갔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악한 영은 사람 몸에도 들어갔다가 사람 몸에 들어갔던 이 악한 영이 짐승에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양이한테도 들어갈 수가 있고 돼지한테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게 다시 사람 속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단, 무엇을 얘기하냐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저 사람 몸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욥의 속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 몸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몸에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도 내가 훔쳐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내가 다 보고 왔다,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 자세히 내 종 욥을 너 자세히 보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보실 때 사단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대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단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치십시오. 다 걷어버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리면 저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동방의 제일 가는 의인이라 하는 이 욥의 믿음을 시험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너에게 다 맡기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떠나가서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거부가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을 더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욥기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10명의 욥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욥기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욥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 어디서 다녀왔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제가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 자세하게 내 종 욥을 내가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욥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욥같이 그가 가장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사단이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욥의 몸을 뼈와 살을 치시옵소서. 그러면 그가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사단에게 그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의 생명에는 해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단이 나가서 이번에는 이 욥의 몸을 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와 살을 치는데 욥기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청이 돋아났는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피부병이 완전히 온몸을 덮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리웠던지 이 사람이 자기 손가락으로 긁지 못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피가 전부 다 살이 떨어져 나갈 만큼 계속해서 긁어댑니다. 너무너무 가리웠습니다. 그때에 이 욥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 욥이 길거리에 앉아서 기아 쪽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을 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꼴 좋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다 망해버렸잖아, 이제는 네 몸까지 망했잖아, 몸이 다 망가졌으니 너 하나님 욕해, 그럼 너 죽어. 아내가 가장 가까웠던 사랑하는 아내가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저주 섞인 말을 던지고 그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는 재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한계를 느낀 그는 욥기서 3장 1절에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말이 쏟아집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뭘 말입니까? 이것은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욥은 자기 생명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저주 섞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죽어서 나올 것을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어머니 태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이미 죽어버릴 걸,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나 낳을 때 내가 죽어서 숨져서 나올 걸.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계속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저주 섞인 말은, 원망하는 말은 도를 더해갑니다. 욥기서 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침마다 왜 나를 권징하십니까? 또 분초마다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초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잠시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욥기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여선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왜 나를 관역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하필이면 내가 표적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산다 한들 내가 범죄했다 해서 하나님하고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 무슨 손해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여기서 저는 이 사건 앞에서 성경 한 말씀을 저는 기억하면서 오늘 비통한 슬픔 속에 젖어있는 저 세월로 참사로 인하여 정말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유족들에게 저는 오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욥기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왜 나를 관역 삼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활을 쏠 때에 반드시 어떤 목표물을 맞출 때 특별히 그 표적을 맞출 때 관역이라 그럽니다. 오늘 왜 나를 관역 삼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불행을 겪어야 됩니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 유족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가 이 불행을, 이 비극적인 일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필이면 다른 집 자녀들은 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타겟가 됐습니까? 왜 내 가정에 이 불행을 나한테 허락을 하세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이 땅 떠나고 없으면 저 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아마 오늘 욥이 고백하는 이 내용과 같은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관역 삼으세요? 왜 내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이 고난의 목표가 왜 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하게 원망하고 있으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혹독하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원망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그는 원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또 계속해서 한 사실을 더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욥기서 3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회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욥기서 40장 6절에 보면 욥이 회개합니다. 욥기서는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에 와서 그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었구나. 그 죄를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했더니 회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유턴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아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사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하신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이 고난은 끝이 나고 특별히 경제적인 고난, 또 자녀에 대한 고난,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고난, 가정의 부부 사이의 고난이 끝이 나버리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해주시는 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았던 못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것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특별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한 그것, 그것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왔구나. 평강도 사라져버리고 안원도 없어지고 안식도 사라져버리고 고난만 찾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두려워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서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욥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아무도 모르게 포장되고 있던, 자신만 알고 있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게 미쳤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욥의 신앙에서 가장 큰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단은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면서 욥을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무엇일까요? 욥이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동방의 가장 큰 자였고 가정이 가장 행복했었고 자녀들이 다 가장 건강했고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이 건강했었는데 이 사단이 쳤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세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네 번째는 가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단이 노렸던 이 네 가지 다 없애버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욥은 평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진 그 가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만약에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해, 누가 혹시 도둑이라도 오면, 아니면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자녀가 항상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오늘 여기서 욥이 자녀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날마다 그 행사가 이러했는데 그 재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욥기서 1장 5절을 보면 자녀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나, 죄 문제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죄, 짓지도 않았던 내일에 대한 죄, 이 죄를 가지고 자꾸만 마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사단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너는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같고 예배 열심히 드는 것 같은데 내가 너 속 들여다보니까 너는 겉다르고 속다르구나. 너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얼마나 이 욥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이 두려움이 내게도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을 핵심적으로 요약해놓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4장 18절 내용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 내게 있으면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 때문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것은 전폭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내게 완전하다 하면 두려움에 두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결코 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이 가더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10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완벽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속에 들다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해요. 이 땅에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가진 것에 두려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하면 두려움은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진단하면 왜 같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두려움이 올까요?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두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그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사랑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서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